자, 일단 지금 전제 조건은 이제 오늘부터는 그 기술적인 거 말고, 되게 길다. 기술적인 거 말고, 이제 진짜 비즈니스 관련된 거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는 이제 오늘부터는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배웠냐면은 웹사이트 만들어서 이제 그 있는 비즈니스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죠? 서치 올릴 수 있는 거. 그럼 이제는 진짜 비즈니스예요. 이게 어디서 내가 온 건지 얘기해 줄게요. 만약에 누가 아마존 FBA나 무슨 스마트 스토어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처음부터 맨땅에다가 아이템 찾아가지고 막 PBN 막 만들어가지고 넣고 기다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 기다려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려면은 오래 걸려요. 그죠? 근데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있는 비즈니스를 사면 돼요. 사실 비즈니스 고민이 이거예요. 아예 소비만 하는 사람, 그리고 직장 생활 하는 사람,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 하는 만 해가지고는 돈이 안 되고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기술을 배운 모든 이유가 그거예요. 창업하지 말고 투자하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작은 비즈니스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즈니스도 이미 있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근데 잘 되는 비즈니스는 안 팔겠죠? 근데 안 되는 비즈니스인데 조금 잘 되고 있는 비즈니스를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강남에서 어떤 분이 이발소를 한참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혼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이제 리타이어하고 싶어요. 그래서 머리 잘 깎는 사람들을 한두명 정도 찾아다가 그 자리에 어차피 사람들은 그걸로 오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일을 그만하고 싶어요. 그거를 싸게 사가지고 내가 이제 그거를 비즈니스를 손님을 더 많이 보내면은 내가 쉽겠죠. 이미 사람들이 알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을 끌어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제일 힘든 거. 만약에 내가 건물을 샀다고 생각해봐요. 건물을 샀다고 생각하면 그냥 부자 될것 같잖아요. 근데 건물에서 들어온 사람이 너야 될거 아니에요. 영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건물 그리고 몇십억 주고 샀는데 이 사람 안 들어오면은 바로 돈셀거 아니에요. 비즈니스도 반대로 그런 비즈니스를 찾아서 내가 트래픽만 넣어주면 돼요. 그게 내가 한 비즈니스 하는 모델이에요. 처음 바닥에서 맨땅에서 아이디어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면요, 답이 없어요. 근데 인터넷은 그 비즈니스가 가능해요. 건물을 만약에 사가지고 이뭐 패스트 파이브 이거 하나 만들려고 하면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마겠어요? 처음에 투자금이. 인터넷은 그렇게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구에서 있는 아파트 이렇게 뭐 건물 하나 있다고 쳐요. 여기 임대료 이 조그만 거 하나를 뭐 얼마 받나 물어보니까 뭐 160만 원? 이거밖에 안 받아요. 근데 인터넷으로는 그낼 필요도 없어요. 자, 웹사이트 보여줄게요. 플리파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웹사이트냐면요. 마켓플레이스예요. 오래된 사이트예요. 자, 여기 가서 볼게요. 그냥 얘기만 해줄게요. 잘 봐요. 이제부터는 비즈니스맨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비즈니스맨처럼. 이제는 투자와 이 비즈니스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얼트예요. 잘 봐요. 이 비즈니스가 있어요. onketo.com.au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현재 얼마의 비딩을 하고 있어요? 10,000불, 1,000만 원의 비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설명하지만, 잘 되는 비즈니스는 팔 리가 없어요. 일단 뭔가 하자가 있는 비즈니스예요. 근데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 줄 알고, 사람을 끄는 줄 알면은, 한 달에 프로핏이, 그러니까 다 있는 거 쓰고 광고비 다 쓰고 자기가 가져가고 있었던 돈이 4,000불 정도 됐었던 거예요. 400만 원이에요. 웹사이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럼 내가 뭐만 할수 있으면 되겠어요? 이 비즈니스가 뭐 지금 있어서 올바른 가격에 뭘더 붙이면 이걸 계속 유지하든지 올라가게끔 할수 있으면요. 10,000불 된거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4개월이면 빠지겠죠. 물론 이 숫자대로 아니에요. 물론 이 숫자만 100%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아이디어는 아무것도 없는 웹사이트를 사가지고 사람 끌어가지고 브랜딩 만들어가지고 팔려고 하면은 시간 걸리죠. 얘는 적어도 돈은 벌고 있는 거예요. 캐시플로우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직접 후기로 아, 이거는 그래서 웹사이트 가서 보면은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비즈니스가 들어가는데 제가 그 동포대학에서 얘기한 것 중에 다섯 가지를 배우라고 했죠. 웹사이트 만드는 거, 그 유료 광고, 무료 광고, 이메일 마케팅, 리타겟팅 광고를 배우려고 한 이유가 광고 회사를 내가 운영을 하면서 아니면 선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기서 뭐 이상한 소리 하면은
걸러낼 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내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네가 언급을 하고 뭐 말을 뒤에 가서 보면은 뭐이 플리파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어디도 해줬다고 해요. 근데 믿으면 안 돼요.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결정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트래픽이 있다고 쳐요. 트래픽이 올라갔는지 줄었는지, 파이낸셜이 올라갔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구글이 구글에서 이거를 받아서 한 거다. 그러면은 일단 믿음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트래픽도 우리는 매뉴필레이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르고 트래픽은 언제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가가지고 뭐 이런 게 있고 뭐 현재 비즈니스 이런 있고 다100% 믿으면 안 돼요. 여전히. 그런데 뭐 뒤에 가서 보면은 또 설명을 잔뜩 해요. 왜 이거를 팔았냐? 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뒤에서 만약에 너 있으면은 그뭐 엑셀도 좀 줘봐. 그리고 레비뉴가 있는 거뭐 이렇게 보내줘. 그러면은 이런 거를 이제 이쪽에서 뭐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이거 딱 가서 보면은 샤퍼파이나 이런 데서 뭐 해서 한 거겠네요. 그죠? 프로핏이랑 어디서 썼는지도 만약에 물어볼 수 있고 이제부터는 이제 비즈니스예요. 이제 비즈니스로 봐야 돼요. 이거를 웹사이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이 우리가 그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6개인데 총 누가 무슨 비즈니스가 여기서 얼마 동안 오래 있었고 이 사람한테 돈을 주면 얼만큼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 동안 오랫동안 했는지. 그리고 부동산을 살것 같으면 그걸 트레일링 12라고 얘기를 해요. 1년 동안 어떻게 비즈니스가 돌아갔는지를 물어봐요. 1억을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사면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그룹에서 내가 알려줘서 하려고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도 이거를 해요. 내가 그 비즈니스, 내가 무슨,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광고 회사고, 광고는 그냥 기술이에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주는 거고, 실제로 돈은 어디서 버냐면요. 이런 데서 벌어요. 이걸 어떻게 버냐? 시들시들한 비즈니스를 사서 내가 열심히 돈을 받아서 쓰다가 팔기도 하고, 그죠? 다른 거랑 합치기도 하고, 페이스북이 페이스북만 했으면 커졌을까요? 페이스북이 어떻게 했어요? 인스타그램 샀죠. 구글이 어떻게 했어요? 유튜브 샀죠. 구글이 만들 수 있었겠죠. 근데 유튜브를 산 거예요. 그죠? M&A라고 하죠. Merger and Acquisition. 내가 시스코에서 그리고 뭐 MBA 과정하면서 배웠던 게 이거였어요. 근데 나는 그걸 어디다가 쓰고 있냐?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게 가능해요. 왜냐? 나는 온라인에서 할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얘네들도 할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어느 순간에 멈춘 거예요. 왜냐고 그 다음 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파는 거예요. 제품을 찾았는데 이제 좀 한참 딱 빼먹고 이제 안될것 같으니까 이제 파는 거죠. 그죠? 그런 애들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걸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만약에 내가 타투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타투 리무벌 비즈니스가 만약에 있다고 쳐요. 그거 사면은 시너지가 나겠죠? 나 지금까지 모자만 팔고 있었어요. 근데 티셔츠만 파는 비즈니스가 나왔어요. 그럼 그거를 사서 하면 되는 거죠. PBN 볼 때도 똑같잖아요. 맨날 가서 들여다보잖아요, 도메인을. 비즈니스 이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2019년 언제 인컴이 얼만큼 있었고, 자, 이제부터는 진짜 비즈니스예요. 회계 장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자, 커스텀,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걸 보면은 다 똑같아요. 워런 버핏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를 보면요. 아이템이 좋으니까, 뭐 친구가 아이템이 좋으니까 지금 넣어야 돼. 이거는 투자가 아니죠. 회계 장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갈 때도 우리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내주세요. 돈안 줘요. 아이템이 있었는데 언제 뭐가 팔렸고 우리가 쓰는 가격이 얼마고 프로핏 마진이 얼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비용을 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다. 딱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뭐 했어요? 돈을 한 5만 불을 벌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1,000만 원 중에서 번돈 중에서 쇼핑 쓰는데 들었었던 돈이 2,000불이에요. 그리고 물건을 사고 하는데 들었었던 돈이 1,200불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들어온 돈이 뭐 파운드긴 하지만 2,000파운드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만 썼냐? 광고 쓰는데 한 달에 얼마 썼어요? 190불 쓴 거, 119불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은행에다가 돈을 피를 썼네요. 그리고 뭐 보통 때 쓰는 돈이 없고 페이팔에다가 트랜잭션 하는데 돈이 얼마큼이 들었고 그래서 돈이 내가 한 달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1,000불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들어온 돈이 한 달에 한 100불 그 100파운드 정도 1,000파운드가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뭐 성장을 하고 있다. 이때 뭐 이럴 때는 갑자기 한한 달에 막 8,000불 하고 그랬죠?
남았던 돈이, 그죠? 그리고 있던 데는 3,000불 정도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비즈니스를 내가 볼수 있는 눈이 있으면, 나 같으면은 그런 비즈니스를 그냥 사서 내가 광고를 해서 쉽게 가죠. 비즈니스를 하나 만드는데 만약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만불보다 적다, 그럼 당연히 사죠. 이게 비즈니스 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모여있는 게다 비즈니스 하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컨셉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고 나면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뭔지가 드러나고, 저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투자예요, 투자. 있는 거 사가지고 호흡기 달아주는 거예요. 바닥에서 시작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시작한 것도 한번 해보고, 대신에 나머지는 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하는 거고. 오프라인도 이게 있어요, 똑같이. 이거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알려주긴 하는데, 이걸 알면 너무 쉬워져요. 딴거 하나도 없어요. 웹사이트 하나 있는 거 알아가지고 여기서 이 웹사이트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지만 보면 돼요. 이해됐죠? 이것만 살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애플리케이션도 살수 있고 다살수 있어요. 여기서 소프트웨어 그냥 나뭐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싶잖아요. 물론 그 무슨 뭐 네이버 창업자 뭐 페이스북 창업자처럼 그런 사람도 세상에 필요해요. 근데 뭐나 코딩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서 돈안 벌어도 되잖아요. 그죠? 이 너무 장점이 뭔줄 알아요? 잘 봐요. 아까 제가 건물 하나 사가지고 임대료 하나 받는데 거기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건 몇십억 들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임대료 이 자리 하나에다가 110불, 160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모으느니 차라리 얘 같은 경우는 사업이에요. 사업해가지고 한 달에 1,000불씩 벌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나는 그리고 어디를 가서 일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만 있냐? 싼 것도 있는 거예요. 뭐 이건 에스코 프라이스가 1,000원인데 이것 좀 이상하게 봐야죠. 드랍쇼핑 하는 거고, 이커머스 하는 거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한 2억 정도에 팔고 있다고 치면은 한 5,000불 반다고 쳐요. 그죠? 이런 게 훨씬 낫죠. 이런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통해서 계속 뭔가를 스킬을 알려줬잖아요. 그 스킬만 배워서 SEO만 해서 돈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나는 목표가 이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 있는 비즈니스를 사서 플리핑하고, 있는 비즈니스 사가지고 거기다가 더 해서 달아주고. 내가 근데 더 힘이 어디서 생기냐? 내가 만약에 뭐 모자 비즈니스가 있으면 다른 걸 갖다 붙이는 거죠. 거기서 파워가 생겨요. 이거 동포대학에서 내가 소개해놨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숫자를 봐야 되는지 내가 이거는 봐줄게, 보여줄게요. 동포대학에 들어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른 거는 열심히 다 봐요. 근데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고학년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잘안 하고 있는데 내가 왜안 하는지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사실은 사람들이 나 이거 해가지고 뭐 쇼피파이 해가지고 뭐 할래요, 뭐 할래요 이거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거는 되게 좀 기술이에요, 그냥. 잘 생각해봐요. 나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클릭뱅크로 돈 벌고 있어요. 그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브랜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는.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어디 갔어? 자, 레몬 플러스 코. 이거 브랜드예요. 제품을 하나 팔수 있게. 아마존 FBA 이런 브랜드를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포대학에서 내가 다 얘기해 놨어요. 자, 여기 가서 보면은 옛날엔 사이트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플리파에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겼고, 어떻게 계정 만드는지 이거 가서 꼭 봐요. 어떤 식으로 이거 비즈니스를 해서 사는지를 내가 다 소개해 놨어요. 이거 어떻게 나 같으면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래서 이것만 얘기해 주면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하와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샀는지를 일부러 소개해 놨어요. 무슨 근거로 한 달에 몇만 불씩 하는 비즈니스를 샀는지를 얘기해 놓은 게 이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랑 같이 기술하는 걸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쓸수 있는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는 이제 투자가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이도 없어요. 1년에 한두 개 정도만 산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진짜로 있다고 쳐요. 이제 그때부터 다 무제인데 내가 그럼 만 불이 없다고 쳐요.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러면은 만 불을 딱 벌어가지고 4,000불 정도를 벌수 있는 기술이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만불 버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쉬워요. 진짜로.
그리고 여기서 이거 만불도 캐시 이거 하나 못하겠다. 그럼 그때부터는 세일즈예요. 사람들한테 펀드레이징을 할 수가 있으면 돼요. 만불 있으면 내가 3개월 만에 갚아줄게요. 이렇게 되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파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딜을 할 수가 있어요. 야, 너 12,000불에 준다고 했지? 내가 15,000불 줄게. 대신에 매달 돈을 나눠서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파는 이유가 일단은 안 되니까 파는 거라니까요. 잘 되면 팔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 자체에서 이게 뭐잘 되고 있으니까 매달 나는 이거를 12,000불 살면 무조건 매달 4,000불씩 꼬박꼬박 무슨 직장인처럼 나오겠다. 이건 일단 머릿속에서 버리고요. 대신에 이 비즈니스를 사서 무슨 눈이 있어야 되냐? 아까 이런 것만 어디 갔어? 아까 그 가서 보면은 그한 달에 비즈니스에다가 투자하는 투자 금액이 100불밖에 안 된대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유료 광고 안 돌렸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 웹사이트를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내게 좀 드리니까 여기 가서 한번 해봐요. 그 꺼가지고 flippa.com 해서 한번 들어가 봐요. 좀 느린데, 네, 그쪽에서 보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flippa.com 해서 밑에 가서 봐요. 자, 제일 먼저 아까 우리가 보고 있던 게 이거였어요. 자, 우리는 툴을 이제 쓸줄 알죠? 그러면은 이 URL을 카피 안될 거예요. 그냥 위에다가 하나를 써요. 여기 말고, no. 브라우저에 가서 이 뒷조사를 해야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었던 사람들 놀래켜주고 조사하는 방법 다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 똑같이 해서 뒷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웹사이트가 괜찮은 웹사이트인지 아닌지, 그런 가치는 있는지 없는지, 어디 가서 구라치고 있는 건 아닌지 다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웹사이트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죠. 산다고 했는데 웹사이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보는 거예요. 자, 일단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도메인만 보면은 AU가 들어가 있잖아요. 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호주만 하는 거예요, 호주만. 호주 타겟으로. 자, 일단 웹사이트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보는 거예요, 또. 자, 다시 일로 와봐요. 화면 크게 봐요. 네, 전체 화면. 자, 전체 화면 하면은 잘 봐요.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이걸 돌렸는데, 픽셀 깔려 있죠? 페이스북 광고를 뭘 돌렸었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난뭘 보냐? 페이스북 애드 라이브러리 가봐요. 띄고 add library 띄고 library 예, add library 눌러서 이 이름이 온 키토 관련된 제품들을 팔았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 웹사이트가 그게 뭔지 모르는데 온 키토 쳐봐요. 그러면은 이게 비슷해 보죠? 이게 얘 같죠? 3,000명 정도 했고 모든 광고 나라도 호주니까, 근데 올 해봐요, 올. 모두. 지금 현재 안 들어가고 있네요. 일단 안 들어가고 있네요. 만약에 있으면은 현재 돌리고 있는 거를 보고서 내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페이스북 광고를 못한 놈인지 안한 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거 일단 보겠죠. 또 뭐가 있어요? 대시보드 가가지고 이거 보는 거예요. 아까 그 what ranks에 where 이거 들어가가지고 SEO 작업은 돼 있는지 안 됐는지를 또 보는 거죠. 그죠? 이거 볼수 있는 거죠. 또 백링크 같은 거 보고 뭐 쓸데없이 이상하게 링크를 걸어놨나, 어디서 해놨나, SEO 작업 해놨나, 어디다가 광고를 해놨나 다알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갈수 있는 게 SEM 러시 쳐봐요. 쳐봐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다 합쳐가지고 이거를 써먹는 거예요. 어디다 어떻게 쓰면 되는지. 로그인 하셔야죠. 로그인 안 했나? 이게 내 생각에는 거의 마지막 단계. 이거를 알고 나면은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알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비즈니스 사가지고 바로 돈. 나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다 바닥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자의 개념으로서 오케이, 4,000불 있으면 가서 사면 돼.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돈을 벌어서 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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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려서 올라갔었는데, 내가 드는 생각은 투자자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는 내가 우리가 찾아가지고 해줄게요. 그거를 주식시장에서는 하는 게그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이죠. 그죠?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회사에서 영향을 줄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 주는 거 말고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업가잖아요. 우리가 트래픽을 직접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처음 있었나? 언제부터 처음 이게 뭐 나오기 시작을 했었나? 그리고 또 뒤에 조사해요. Who is.com? Who is.com? Who is? WHO is. Who is.com 들어가서 또 쳐봐요. 가끔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보면은 뭐 적어도 언제부터 처음 시작했는지는 알죠. 2020년 8월에 시작한 거래요. 얼마 안 됐잖아요. 두달 만에 이걸 했다 그러면 나는 벌써 의심할 수도 있겠죠. 두 달밖에 안 됐네.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정도 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죠? 예전에 누가 있었다가 2019년 이후, 아, 여기 2019년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이 사람 소유권으로 넘어간 지가 2020년이잖아요. 누가 전에 했었다가 플리핑한 가능성도 있어요. 소유권이 너무 바뀌었잖아요. 원래 비즈니스가 있었는데 이만큼 있었다가 나 같은 놈이 가가지고 광고 돌려가지고 또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처음에 살 때는 3,000불 주고 샀던 거죠. 근데 두 번째 애한테 팔 때는 10,000불에 파는 거죠. 내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하는 역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SEO 해가지고 돈 버는 거 그것도 있고 이거는 내가 오랫동안 또 가지고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포트폴리오가 많아지고 나면은 일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뭐 컴퍼니 빌더 뭐 이런 것처럼 아예 없는 것에서 시작을 하면은 너무 고달파요. 그죠?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또딴데 가봐요. 플리퍼. 이거 이해됐어요? 이게 이해가 되고 나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면 돈을 모을 수 있게 돼요.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특별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옷, 티셔츠 팔고 옷 팔고 있는 거.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쓰면 되냐. 내가 다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도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됐다, 어떤 아이템이 있다를 다 조사가 가능해요. 남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진짜 벌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캐시 플로우가 있잖아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에 가서 보면요. 자, 웹사이트에 가서 도메인 가봐요, 도메인. 자, 뭐, 피처를 들어가봐요. 도메인에 파워를 실어놓고 SEO 작업을 해놓으면요. 이 도메인만도 팔 수가 있어요. 도메인만. 도메인 하나 사는데 2만 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했어요? 우리가 얘기한 거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티셔츠 있으면 어디서 천 만드는 줄 알아가지고 단추 붙이고 재봉해가지고 사람이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비싼 돈 주고 파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웹사이트 요거를 만들어 놓고 트래픽 잔뜩 넣고 웹사이트 올린 다음에 팔아먹는 거예요. 도메인만. 이거가 키예요. 저는 이 사이트를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고 저는 비슷한 사이트도 아예 한국 사람들 상대로 제작을 해놓은 게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사이트를 뒤집어서 부동산이라니까요. 아니, 도메인만 팔고 있으니까. 도메인만 팔고 있는 거니까. 이름만, 도메인만, 웹사이트도 없고 도메인만. 안에 내용 하나도 없고 도메인만 판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요? 카피해가지고 머저스틱 가봐요. 섭도메인 없어요? 그럼 메인 도메인 줘봐요. 내 생각에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서프넷 가봐요. 서프넷에도 나올 수 있는데. 서프넷에 가가지고 툴을 봐보자. 머저스틱 이상한가? 그래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만 불 불렀는데 뒤에 백링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안 사면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근데 도메인 그냥 파는 거는 또뭘 봐야 돼요? 이거 패널라이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것도 봐야겠죠. 이렇게 팔 수가 있다. 요거를 내 생각에는 그 컨셉만 이해를 하셔도 도움이 되죠. 만약 이거를 2만 불씩 팔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냥 이름 발음하기가 좋아서 그냥 파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난안 사죠. 이거 뭐안 사주다고 나가면 뭐하러 사요? 네, 2만 불인데 이름 자체가 뱅킹 골즈가 들어있으니까 2만 불에 판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사겠죠. 그럼 내 생각엔 호구. 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작업 중에 뭐냐면은 팀으로 움직여서 한 명이 올려놓고 이건 좀안 좋을 수 있는데 뒤에서 비딩하는 애들을 자기끼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봐라. 20명씩 비딩했으니까 너도 해. 그중 한 명이 모르고 걸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 얘네들보다 똑똑해야 돼. 그래서 내가 기술들을 다 알려준 거예요. 웹사이트를 봤었을 때 트래픽이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SEO 작업하면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유료 광고 했으면 어떻게 태워서 가면 되는지 벌써 보는 거예요. 파워풀하죠? 여기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앱도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게임 같은 거. 그죠? 근데 거기까지는 디벨롭을 못 하시니까 그거는 볼 수가 없을 거고, 웹사이트만 봐도 되고, 이커머스만 봐도 되고, 컨텐츠 이런 거. 블로그 같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나는 처음 시작했던 게 이걸 컨텐츠 봤었어요. 그냥 컨텐츠 들어봐요. 자, 만약에 우리가 돈이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돈에 주머니에 뭐한뭐 1000불, 2000불밖에 없다고 쳐봐요. 자, 내려가 봐요. 웹사이트, 이거 다 이거 지우고, 아, 웹사이트 합시다. 그리고 established 웹사이트. 이것만 다, 남은 다 빼요. 아마존 FBA, 아마존 FBA 뭐 새로 해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무슨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돈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초보예요. 이미 있는 사이트 갖고 와가지고 있는 거를 만드는 게 나아요. 워런 버핏이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을까요? 있는 비즈니스 하죠. 상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한다고 하면 뭐예요? 이미 있는 기술력 있는 비즈니스 할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자, establish 비즈니스 누르시고, start는 빼요. 그리고 밑에 들어가서, 자, 비즈니스 종류, 컨텐츠만 있는 거 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웹사이트에 컨텐츠로만 먹고 사는 애들이 있는 웹사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PBN이에요, 거의. 내려봐요. 그, 뭐, SES 뭐 이런 것도 있고, 내려봐요. 또 내려봐요. 그리고 최소, 한, no. 프로핏이 한 달에, 적은 걸로 해봅시다. 한 달에 한 500불? 50만 원 정도씩. 또 내려봐요. 그리고 나이는 적어도 1년 정도 된 거. 3개월 말고 1년 더 가서. 1년, 오케이. 나요. 그리고 억션이랑 뭐 있다고 쳐요. 또 내려봐요. 하는 나라, 위슨이 솔드는 뭐 어째 못 사니까. 오케이, 나와봐요. 위로 올라가 봐요. 자, 올라가서 있으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현재 55명이 비딩을 했는데, 웹사이트로 디자인, 이거 카피해가지고 위에 가서 봐봐요. 뭐 여자 옷 파는 것 같은데, 속옷 파는 건가? 위에서, 아, 그거 누르면요. 그 안에 있는 페이지로 보고, 이거 놓고, 아까 그 도메인을 위에다 직접 쳐봐요. 예. 뭐, 조사하는 거는 다 알겠죠? 오늘 한번 해보죠. 대충 어떤 식으로. 손에 익혀봐야 돼요. 그 웹사이트 열어봐요. 자, 이런 웹사이트를 파는 거. 이거는 그 옷이네. 이런, 이거 하나 파는 거네. 그죠? 이런 거 파는 거야. 이거 내가 보니까 중국에서 어디 갖고 와서 파는 거야. 이거는 컨텐츠 사이트는 아니고, 이걸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아까 그 페이지로 다시 가봐요. 그 플립업 페이지로. 자, 아까 그런 거 보는 거야. 지금 방금 딱 하자마자 서브스크라이브 하면 이메일 준다는 거 나왔죠. 이메일 마케팅을 못하면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웹사이트를 딱 봤는데 이메일을 안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 내가 들어가서 이메일을 해야지. 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어디 갔어요? 그 사이트. 속옷 사이트. 네, 설정이 바뀌었나? 뭐 있다고 쳐요. 그냥 또 가서 이거 봤다고 쳐요. 아, 이거 가격이 높네. 내려봐요. 내려봐요. 최소 500불 벌고, 오케이. Never mind.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뭐, 만불 없다고 쳐요. 내려봐봐요. 또 내려보고. 가다 보면은 지금 현재 1000불 정도를 비딩을 하고 있대요. 그죠? 비딩을 하고 있대요. 뭐, 이거 보는 거예요. 4000불 되는 거. 아니면 또 위로 올라가 봐요. 여기서 필터를 누르고 low priced. 싼게 비쌌다고 해요 보통. 그거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사이트들은 웬만하면은 잘된 애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 같은 놈들은 또뭘 하냐? 이런 사이트를 어느 정도 요만큼 만들어 놓고 여기다 갖다 주는 거죠. 복권으로 따지면은 다섯 개 정도 긁어 놓고 파는 거죠. 왜냐면 앞에 시드는 줬으니까. 그죠? 이거 봐요.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애드센스로 돈을 벌고 있대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광고로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8명씩 오는데 이거 그냥 카피해봐요. 아니 눌러봐요, 눌러봐요. 무슨 웹사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애드센스로만 그 돈을 버는데요. 그러니까 광고 붙여서 돈 버니까 유튜브로 따지면은 광고 수익만 내는 거예요. 하나 만들어 놓고 컨텐츠도 자기네 다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봐요. 가서 보면은 뭐 사인업 하면은 이게 다 나올 텐데 페이지를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만들어 봐요. 그래서 27명이면 넣고 여기 무슨 셀비아 하는 사람들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믿으면 안 돼요. 그죠? 이제부터는 진짜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누가 얘기해서 니고시에이션 잘하는지가 키예요. 이해됐죠? 이거는 사업가 마인드가 없으면은 호구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안 벌리는 게 아니라 그 생각처럼 할수 있으면은 되겠죠. 나름대로 포뮬라 있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동포대학에 갔다 왔으니까 다시 한번 봐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건데 안 보더라고요. 뭐 대충 이해됐죠?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 있어요? 네. 그죠. 그렇죠. PBN도 그러니까 그냥 못생긴 PBN 팔면 안 팔리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들이 SEO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PBN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조금 호구를 만나면 PBN이 패널라이즈 걸렸어요. 그런 걸 사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그 인도에서는 그걸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비주얼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들을 조금 베팅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익, 트래픽 나오고, 아까 거기 가서 보면은 여기 가서 보면요. 위에 올라와 봐요. Established site. 내려와 봐봐요. 그래서 수익 업, 1년도 안 되고 수익도 빵으로 해놔 봐요. 그리고 나이도 얼마 안된 걸로, 뭐 1년 났다고 쳐봐요. 그리고 가격 낮은 거부터 해봐요. 네. 1달러고 수익이 없는 것도 있어요. 파는 거예요. 23불밖에 없어요. 파는 거예요. 내가 웹사이트 만드는데 들어갔던 내 돈이랑 이게 뭐한 예를 들어서 한뭐 100불 들었다고 쳐요. 100불 이상에 팔면 수익이잖아요. 그죠? 이제부터 비즈니스예요. 왜 기술을 배운지 알겠죠? 이거를 보고 알아서 사서 플리핑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부동산 하는 것보다 나아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가 다 이거예요. 이해됐죠? 이거 공부하세요. 이거 제가 알려줄 거예요. 지금까지 했었던 거다 빼가지고. 아무튼, 이거 오늘 제 생각에는 얘기해서 오늘 한 명씩 요거 이해할 수 있는지 보고, 이게 경제학 시간에 MBA 하면은 하는 거 똑같아요. 아이디어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은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 중에서 만약에 내 돈에 사이버머니가 있다면 이걸 사겠습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그걸 딱 봤었을 때 이거 딱 감이 와야 돼. 이거 내 거, 이거 투자해야 안 해.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서 내 생각에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해볼 수 있는 거는 하나를 사봅시다. 작은 거를, 싼 거를. 그래서 그거를 SEO 작업을 하고 이걸 해서 플리핑을 해서 매달 돈이 들어온, 이거는 일단 돈이 매달 일단 안 들어오면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산 거예요. 그런 걸 하나 사서 매달 일단 돈이 들어오는 거를 보고 그거를 작업을 해서 가치를 올려서 팔던지 아니면은, 그죠? 갖고 있던지 평생. 그죠? 이게 모델 중 하나예요. 괜찮죠? 이거, 네. 옛날부터 얘기했었던 게 이건데, 아무도, 이상하게 다들 얘기해가지고 SEO 내가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거만큼 또, 이거는 더 좋죠. 처음에 딱 하자마자 바로, 1000불, 2000불씩 바로 들어오는 거 보이니까. 나 같으면 근데 광고, 나는, 만약에 나라면은, 나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제가 다시 20살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할것 같냐면은 요거를 찾아서 패키지를 묶어서 이거를 가지고 투자자를 찾아다닐 것 같아요. 아예 그냥 투자자를. 네. 이거 만불인데요. 이거 돈 투자해주면요. 제가 지분 50% 드리고 50% 내가 가질게요. 나는 그렇게 하죠. 세일즈를 그때는 몰랐으니까 내돈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전 같으면은 내가 건물을 산다고 치면은 내가 돈 모아서 몇억 모아서 산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나중에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내돈 가지고 내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은행에 가겠죠. 너 이거 지금 하고 싶지? 내가 만들어서 이거 다 해주고 할 테니까 돈 얼마 줘. 그러면 내가 매니지해서 매달 꼬박꼬박 돈 가져다 줄게. 그러면 내돈안 들어가고 이걸 또 하고 난 대신 어떻게 할줄 아니까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서 이걸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죠? 맞죠? 직업보다 낫다니까요. 내가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대리 월급이 한 200불 정도 되던데, 200불 이거 가지고 충분히 갚아요. 그러면은 그 부자들이 어떻게 해요? 람보르기니 하나를 사기 위해서 내가 그거 들었던 건데, 2006년도에 처음 그돈 버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리카르도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충격적이었던 얘기가, 그 텍사스에서 트럭을 근사한 걸 하나 산 거예요. 그 F-350인가? 이거를 근사한 걸 샀어요. 막 타이어 있다만한 거를. 그래서 이거 살려고, 이 차를 살려고 집을 한 채를 샀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집을 한 채를 사서 거기서 몰개지를 주고 렌트를 다 주고 남은 돈을 가지고 할부로 이걸 살 수가 있게끔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거는 이 딜을 만든 것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얘기를 들었는데, 나라에다 세금을 적게 냈니? 이걸 얘기를 했는데, 48 밀리언을 주고서 검사를 했는데, 다 합법적인 걸로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 어떻게 나라에서 세금이 오가고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해서, 최대한의 얘기를 안할수 있는 게 키예요. 집을 사서, 몰개지를 받아서, 그걸로 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차도 생기고, 시간 지나면 집은 내 집이 되고. 그죠? 마찬가지예요. 웹사이트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서 얼마인지를 알아서 그 딜을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은 돈을 구해와서 만들어서 매달 돈줄수 있게끔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은 내 거. 이거는 진짜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숨겨놨어요. 숨겨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모르니까. 내 생각에 처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해됐죠?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내가 공포대학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이거를 가지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질문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나는 맨날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데. 나는 맨날 앉아서 이거 보고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기껏 해가지고 무슨 쇼핑몰을 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속으로 드는 생각이, 이거 있는 거 그냥 사면 되는데. 광고를 돌렸는데 뭐 어떻게 되는데, 이거 다 돌렸던 거 웹사이트인데 왜 이걸 안 할까? 근데,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사업가처럼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안 하죠. 이미 있는 거 찾아서 하죠. 그러면은 상관 없습니까? 아무튼 어느 정도 뭐 해야 되겠지 보이죠? 확실히 보이죠?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지 우리가 다른 거를 계속 환영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요걸 가지고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보고서 요걸 하는 걸 해봅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각자 컴퓨터에서 그 플리파 계정을 만드세요. 공짜예요.